그 친구들이 일본에 오면 일본에 혹시 빠진 거라고 알죠. 그 구슬 게임하는 네. 그 촬영 가보면 그런 곳이 굉장히 많던데 이거를 알아야지 네가 여기 이게 안 빠지고 문화에 나중에, 뭐 적당히 나중에 네가 일본을 적응할 수 있다. 이것 봐라 하는데 조금씩 따는 거야. 계속 따니까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빠지지. 결국엔 솔직하게 얘기하면 도박의 세계로 쑥 들어간 거네. 그죠? 그게 진짜 도박에 빠지는 그런 걸 제일 밤새는 거 아니야? 거기 밤을 치고 그렇게 한 두 달 하다 보니까 이게 생활이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막 이거 돌아가는 것도 잘 봐야 되고 막 하니까 나중에 너무 생활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아니 도박에 빠지면 3대가 진짜 고생한다 했는데 왜 그걸 어쩌다가 그러면서도 또 아내분은 남편 하나 믿고 타국을 가서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나는 그게 남겨둔 채로 그렇죠. 어떤 마음이었을까? 사실 내가 되게 힘들고 좀 사고치고 몇 달 동안 놀고 생활비 없을 때 우리 집사람이 나가서 돈도 빌려오고 다 했어. 근데 나한테 얘기 한 번도 안 했어. 그냥 내가 너무 좀 기운 빠져 할까봐. 그렇죠. 기도 죽고 오히려 더 할까봐.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뒤에서 나 몰게 묵묵히 내조를 그냥 생활하고 뭐하고 했고 막.